MI24V 하인드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러시아 무기 중에 조금 이렇게 선호하는 무기들이 있는데요. 옆에 보시면 저기 또 다른 제품들 중에 플랭커도 보이고,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하인드 이렇게 있는데, 제가 좋아하는 게 T-80 전차랑 요 하인드랑 그리고 수호27을 상당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전부터 한번 구매를 해야지 했는데, 원래는 이거는 아카데미 자체 금액이 아니고요, 지베드다의 제품을 박스 가리만 해서 나왔는데, 아마 박스 아트도 그 지베드다과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. 데칼은 국내 인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베드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, 한 번씩 그 데칼 인쇄 자체를 뭔가 좀 빠뜨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거는 한번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중고로 구매한 킷이라 비닐이 개봉도 있었고 부품이 한두 개 정도 떨어져 나가 있는데 뭐 별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나오는 지베드다 킷답게 디테일은 상당히 좋습니다. 대신에 몰드가 파져 있긴 한데 너무 얇게 파져 있어서 저는 조금 사실 작업할 때 고민이 됩니다. 조금 요즘 아카데미 신금형처럼 특히 에어로 쪽에서 패널 라인 깊이를 상당히 좀 깊게 파서 찍는 편인데, 저는 너무 얕아서 작업하다 보면 사포질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또 갈려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이 되는데, 또 헬기라 그런 것도 웨더링으로 커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. 투명 부품의 투명도도 상당히 좋습니다.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